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송종구, 방송인 김성주, 배우 이종혁, 가수 윤민수가 아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. 그 이유인즉 MBC 간판 예능인 일밤의 새 코너 아빠 어디가의 주인공들이기 때문. 이들 아빠와 아들이 함께 낯선 시골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서로를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전파를 타게 되는데요. 본인은 연예인이지만 가족들은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. 아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. 이렇게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종혁은 어떻게 아이랑 놀아주는지 뭐 어떻게 키우는지 뭐 이런 거 또 아시게 될 것 같고 아 보시다 보면 아 뭐 저 아빠는 애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 뭐 이런 것도 아시게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애랑 그냥 나이만 차이 나는 약간 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좀 철부지 아빠 아빠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이 시대의 아빠상을 살펴보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 일밤에 새로운 화제 코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